옥천의 농부 발명왕 노완수 씨. 오, 이거 되게 바쁘다. 큰아들 윤호를 형님에게 양자를 보내야 했었다. 아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리라 결심을 한 완수 씨 부부. 며칠 뒤 완수 씨가 비장한 각오로 형님을 찾아가는데 내 아들 오늘이야 아무튼 어렵사리 꺼낸 완수 씨의 말에 형님의 표정이 굳어지고 만다. 시간도 안 되고 나도 바쁘잖아. 걱정하는 거 따야 되고. 맞아. 아니 뭐. 만나기가 또 어렵잖아. 아니 준비도 하나도 안 된 상태고. 지금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도 지금. 그래. 너무 갑작스럽게 얘기해서 놀라곤 하는데 이거는 뭐 형하고 나하고 풀어할 얘기잖아. 윤호의 호적 정리 문제를 꺼내는 게 더없이 조심스럽다. 작년 가정이 해체되면서 형님은 많은 상처를 받았다. 지금 그때 어머니 막 남자고 지금 너무 상처가 커갖고 지금도 어떤 그 다른 생각이 없어. 그러나 그 틈에서 윤호도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형이 여기서 그렇게 승낙한다면 오히려 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 키운 지금까지 20년 이상 키웠는데 대신한 다른 사람 누가 있어? 그런 얘기 듣고. 지금은 나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고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나도 이제 언제 아주 하여간 아주 그래도 오래 사셔야지. 어머니까지 살아야 돼. 그래. 그 후에 이제 정리를 해야지. 나도 그 그런 마음을 갖고 나도 자꾸 내 마음을 지금 다 쓰고 사푼 중이야.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장손임에도 자식이 없었던 형님. 윤호를 어쩔 수 없이 양자로 보낸 건 아버지의 바람 때문이었다. 그건 내가 마음 먹은 그대로 내가 할 거야. 그거는 변함이 없을 거야. 형님 그렇게 알고. 윤호가 어떻게 형님을 생각했나. 아빠를 지금까지 모셨고 지금 와서 이렇게 됐지만 너무 이렇게 된 게 마음이 아파. 나도 앞으로 서로가 잘 돼가지고 아빠 소리도 들어보고 싶고. 그래. 그렇다고 형님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평생 키워준 그 공이 있잖아. 나도 형님도 지금 그 고마움을 잊지 않을 거고. 그래. 이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알았어. 네. 먼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으면은 또 뭔가 달라지겠지. 고마워요. 그래, 미안하다. 아니, 형심정 내가 아무 가정에 탈이 없이 잘 해갖고 새 가족이 잘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하다. 아니 나라도 그랬을 거야. 뭐, 앞으로 언제 잘 될 거야. 형님. 그래. 또 이게 좋은 좋은 날이 많겠지만. 형도 앞으로 건강 챙기고 그래. 지금까지 키워주냐고 생각하죠. 아니 그래요. 또 보람도 있었어. 보람도 있었고 재미도 있었고 또 윤호가 이렇게 곱게 자라준 덕에 어떤 때는 좀 없이 살았어도 행복했어. 한때 뭐 조그만할 때 뭐 좀 윤호가 말도 잘 듣고 귀염둥이로 좀 어떻게 보면 또 윤호가 내 마음에서 안 지워질지도 모르지. 그러나 내가 이제 지우는 방법을 해야지. 지우고. 돌가마나 할게요. 얼른 가세요. 산책. 예, 얼른 가세요. 그래서? 비록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25년을 고이 길렀다. 그런 아들을 보내야 하는 형님의 심정을 완수 씨는 너무 잘 안다. 그러기에 큰 결단을 내려준 형님이 고맙고 가슴 아프다. 아, 밤에 왜 나와 있어? 아니,
밤에 왜 이렇게 나와 있어? 잘하고 했어? 응, 잘 됐어. 잘 됐어? 응. 응, 잘했네. 걔도 형이 어떤 대답을 할 거면, 응. 상당히 초조하고 불안했었는데. 야, 아빠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 그래. 아이고, 걱정 많았지? 응. 윤호를, 응.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사랑하고, 아끼더라고. 응? 응. 그러니까, 너 먼저 막 걱정하지 말고. 잘 될 것 같아. 25년 묵은 응어리가 이제야 풀렸다. 오래간만에 나와본다. 이렇게 나오네. 고요하고 달도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고 있잖아. 오늘 밤만큼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완수 씨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밭을 갈러 나왔다. 김장에 쓸 물을 심으려는 것인데 늘 계절을 앞서 움직이는 게 농사다 보니 잠시도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다. 그럼 두두두두두 왜 이렇게 나와? 아이고, 손바닥만한 밭에서 돌만 키우는가 봐. 곡식을 키워야지. 큰 돌은 주워가면서야. 그래서 내일도 그리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놔, 이렇게. 볼록하게? 응, 이렇게 막 퍼뜨리지 말고. 깽이가 이거 안 되나 왜 안 돼? 깽이 좀 정보 좀 주지 그래. 깽이 타령하지 말고 요령껏 잘 해야죠. 예, 녹이 나고. 무딘 깽이로도 영옥 씨는 일만 잘한다. 새거 좀 갖다 주지 그래. 이 삐쪽에서 땅 탐도 안 하잖아. 삐쪽하지 둥그스로 많으니까 땅이 안 들어가. 이렇게 각시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해놔요. 이쁘게. 깽이 좀 종구 좀 사다 놔봐. 흙이 묻고 이거 잘한데. 내가 잘 하나 하는 거 봐서 깽이 사다 줄게. 솜씨 없는 목수가 연장탓을 하는 법. 네, 일을 안 하는데 땀이 안 나. 일 열심히 하면 땀이 안 나는 거야. 모르니까 땀 나는 거야. 젊은 시절 부자가 돼보겠다며 도시로 나갔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밭 한 뜩이 갖지 못한 부분 늘 힘들고 가난했었다. 한해 농사 져가지고 손바닥 많지 넓히고 한해 농사 져가지고 손바닥 많지 넓히고 그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넓혔어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땅은 없어. 그럼 땀을 그만큼 흘려야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지. 거저 오는 건 없다라고. 맨손으로 시작해 오로지 땀과 눈물로 일군 오늘. 그 뒤에는 억척스럽고 부지런한 아내 박영옥이 있었고 그 앞에는 독학으로 기계의 원리를 깨우친 농부 발명왕 노한수가 있었다. 예, 이거 무나 배주 심을 때 구멍 내는 겁니다. 비닐 뚫는 기구는 반응이 좋아 판매도 했다. 이 정도 간격이면 돼? 봐봐. 예, 지그재그로 뚫어, 지그재그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25년 전, 지하수 파는 기기를 발명해 농업용수를 터주고 돈을 벌었던 만수 씨. 그 종잣돈으로 밥 굶을 걱정도 면하고 땅도 사게 됐다. 아, 이제 이 속에 뚫다 보면 비닐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많이 차면 빼가지고 아 비닐을 손으로 뺀 다음에 아 이 바구니에 담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리고 이것이 없으면 손으로다가 아니면 깽이로다가 호맹이로다 구멍을 내려면 허리가 많이 아프잖아요. 꼬부려서 하니까 그래서 편하게 하려고 서서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너무도 가난했기에 부모님께 의지해 힘겹게 살아야 했던 날들. 아들을 양자로 보내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 아픔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부부는 더 일을 악물었다. 아들을 보낸 아픔을 발명으로 달랜 남편. 반면 영옥 씨는 손가락이 굽는 줄도 모르고 일에 몰두했다.
서른 살 때 농사 지었다가 이제 소를 키웠는데요. 이제 소풀 베러 나가갖고 돌에 이렇게 낫에 싹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나갔는데 여기를 이제 그때 당시 치료를 안 해가지고 손이 이렇게 굽었어요. 병원과 생각도 못하고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던 지난 25년. 이제는 자신들의 땅을 일구게 된 두 사람. 가슴속 한으로 남아있던 큰아들 윤호도 결국 부부의 품으로 돌아왔다. 혹독한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부부의 삶에 드디어 열매가 맺혔다. 며칠 뒤 큰아들 윤호 씨와 둘째 상우 씨가 나란히 고향집에 내려왔다. 물은? 휴일을 맞아 부모님 일을 거들겠다고 나선 것인데 사남매를 모두 품에 안은 완수 씨 부부에겐 감개무량한 순간이다. 둘째 상우 씨에게도 오늘이 특별하다. 여기는 언제 와도 그대로인 것 같아. 그대로 품이 그대로. 마을이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나이를 먹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촌으로 지낼 때부터 유달리 돈독했던 윤호 씨와 상우 씨. 이젠 진짜 형제의 정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컴퓨터에 붙어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컴퓨터지. 더워가지고 애들 잠도 못 자고 낑낑거리만 대고. 아이고 좋겠고. 일로 옮겨줬더니만은 시원하니. 아 이렇게. 어 잠을 잘 자. 이야 호강하네. 봐봐 만져봐봐 이쁘지. 봐봐 얼굴 좀 보자. 아이고. 눈 아직 눈도 못 떴어. 아직 못 떴지 이제 일주일 됐는데. 이야. 아기 때 형님에게 양자를 보내야 했던 윤호. 눈 뜨면 이쁘겠지? 예. 아이고. 너무 이쁘다. 왔네. 아, 이 어미가 그 지 새끼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이 모성애는 좋은 것 같아 얘가. 잘 키웠잖아 새끼. 너는 새끼를 들고 아빠가 새우깡을 들어. 그러면은 한번 가봐. 여기서 야 새끼 봐. 에이 너무하네. 아니 새끼가 중요하지 그래. 먹는 게 중요하 그래. 이게 너무하네. 없어 없어. 함께 할 수 있는 오늘이 그저 꿈만 같다. 얘들아 일로 와봐. 이거 장갑 하나씩 껴. 예. 귀한 자식들 팔이라도 탈까 걱정이 앞선 영욱 씨가 덧소매를 챙겨 나왔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껴. 나 이거 안 껴봤는데. 안 껴봤어도 껴봐. 고추나무에 걸리면 저기에. 야가 위요? 야 여기다 이렇게 넣어봐. 내가 해줄게. 난 없어? 네 손이 커가지고 이게 들어가려는 거야. 나는 없는겨? 어, 또 엄마가 찾아줄게. 아 나도 좀 해줘. 그래야 엄마가 벌려줄게. 해달라고 그랬어. 샘을 내는 아들들 덕분에 영옥 씨 손이 바쁘다. 그래도 있어. 아이고 우리 아들도 이쁜 얼굴 다 타게 생겼네. 괜찮아 소영이 있잖아. 응 그래 집에 가서 소영이한테 마사지 좀 해달라고 그래. 너는 상숙이한테 해달라고. 뭐 팩 해달라고 해야겠네. 비장의 무기를 챙겨 나오는 완수 씨. 명색이 농부 발명왕인데 일을 그냥 시킬 순 없는 일이다. 뭐예요 아빠? 이건 뭐예요? 아빠가 작품 좀 하나 만들었다. 이거 어떻게 밀어? 내가 이따 가르쳐줄 테니까 너는 천봐서 모를 거다. 이거 바구니도 얹어야 되고 착 핀 다음에 이 구멍 뚫은 거 있지? 여기다가 아, 그 용도구나 이게. 여기다가 끼워 이렇게. 응. 그런 다음에 잘 봐, 안 본 사람들 잘 봐. 이걸 딱 조이고 아니 태양이 12시 방향이 있다.
그럼 이제 우를 향하게 하고 태양이 이제 3시 방향이 있다. 요거를 이렇게 방향을 틀어줘 이렇게. 그러면 햇빛을 가려주잖아. 또 뜨겁지 않지. 알겠지? 방향 틀어주니까. 농부 팔명왕 아버지의 작품에서 눈을 못 떼는 아들들. 일로 틀으면 돼. 그러면 2시 방향 같으면 하늘 보게 하고. 완수 씨는 더없이 흥이 난다. 고추 따는 날인지 작품 발표의 날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다. 잘 봤지? 신났어, 신나. 아빠 원래 저런 거 좋아하지 않아? 자랑하고 그런 거? 글쎄, 그런가 봐. 더 하고 싶은 거 같지? 오빠들이 오니까 더 하네. 어려워, 그치? 어려워. 자랑 그만하고 일하러 갑시다. 꽃이 언제 따?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해가 떠서 이거 큰일 났네. 뜨거워서 이거. 가만있어 봐. 지금 내가 바쁘다 보니까 이걸 다 지금 완성을 못했는데. 가자, 이거 가져가. 얼른 가. 응, 가? 가네? 가자. 기다리다가 먹다가 가야. 늘 그렇듯 발명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아내. 그러나 오늘만은 그 열기가 식지 않는다. 한 뼘만 잘라내면 딱 맞지? 큰아들 윤호가 일을 거두겠다고 왔는데 허투루 작품을 만들어낼 순 없다. 너무 끼러면 설렁 갈구칠 것 같고 중심이 안 잡힐 것 같아가지고 정확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들에게 멋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거를 네. 여기다 꽂는 거야. 아, 이거 아까 자르신 거예요? 너무 커서 잘랐는데 이렇게 꽂고 요거를 쳐요. 네. 오케이. 태양날 따라 우산을 돌려야 되니까. 네. 함수 우산 어디 있어? 우산 없는데? 안 가졌나? 아이고, 또 이 내 정신 좀 봐. 우산 따고 있어. 네. 내 우산 얼른 가서 가져올게. 형, 아빠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고.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저렇게 잔소리하지. 일 안 하고 저러니 맨날 혼나는 거 아니야? 엄마도 쫄아껴. 엄마만 힘드니까 고생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아빠 딴에는 엄마 편하게 해준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좀 힘들겨. 그래도 하다 보면은. 우는 내내 귀가 좀 가려웠어, 완수 씨. 우산 가져왔다. 아우, 더워요, 아빠, 더워, 더워. 자, 이거, 아까, 꽂아봐봐. 아, 고양이 잘게. 자, 여기다가. 지금 태양이 어디로 있나 보고서, 그 조정을 하라고. 뜨겁지 않게. 어때, 마음에 드냐? 아유. 그래, 좋다. 네, 됐네, 됐어. 그렇게 조정해가지고. 예. 네. 우산 쓰니까 어떠냐? 틀려, 틀려. 인물이 올라가, 인물이. 모자 쓴다 해도, 머리밖에 더 가려? 이 우산은 크니까 얼굴 보호가 되잖아. 도시에서 자라 농산일은 서툰 윤호 씨. 그래도 요령 피우지 않고 열심히다. 어떻게 딸만 하냐 어떠냐? 아, 그늘지니까 훨씬 낫네. 아? 어. 그러니까 태양이 돌아가는 대로 이걸 돌려가면서 여기 따면 돼. 우산이 있으니까 모자 갈비찜 벗던지. 벗어 벗어 갈비치니까. 그게 나을려나? 그 왜 두 가지를 쓰고 있어, 답답하게. 그러니까. 다리 안 아파? 예. 네. 이 정도는 뭐, 한 고랑 정도는 뭐. 우산을 했는데 이렇게 땀이 나네. 봐봐. 아, 덥긴 엄청 더워. 엄청 더운 날이네. 여보세요, 닦아드릴게요. 아우, 뭐가고. 아유, 이거 뭐 닦아도 땀은 연신 나네. 됐어. 자, 이렇게 따봐. 이제 우리 알려준 대로 이렇게 따면 돼. 윤호의 작은 손길 하나도 그저 황송하고 감격스러운 만수 씨. 작은아버지와 조카로 살아야 했던 지난 25년. 윤호와 다시 부자간의 정을 나누게 되리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다. 이제 막 가족으로의 첫 걸음을 옮긴 윤호 씨. 그러나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서로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다. 우리 윤우는 엄마 아빠 말이 완전 어색한가 봐요. 나 그 말이 차차로 나아지겠지요. 그리토 그거를 서운하지 생각 안 하고 지금은 이제 옆에 와서 있으니까 괜찮아요.
기다리다 보면은 그런 말도 듣고서 하겠지요. 아들에게 작은 엄마라고 불리던 아픔보다 더한 게 있을까. 엄마라고 불릴 나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옥 씨는 충분히 행복하다. 고생한 아이들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한 완수 씨. 첫 가족 나들이다. 아, 시작하다. 우리 돌아와서 해봐. 그렇게 좋냐? 내가 좀 보는 거 보니까. 발명한다는 핑계로 일은 나 몰라라 했던 남편에게 쌓인 게 많았던 영옥 씨. 그러나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완수 씨가 아니다. 완수 씨 부부가 아이들보다 더 신이 난 것 같다. 여기 화장실 아니요. 사모님, 막둥이 집으로 한번 가세요. 윤호를 떠나보내고 힘들어하던 부부에게 하늘은 상호와 청하, 막내 상훈을 보내줬다. 잘한다. 뭐하냐 상훈이, 얼른 물 퍼봐야지 형들한테. 두 손으로 퍼봐, 두 손으로 퍼봐야지. 청하야, 너도 퍼봐, 오빠한테. 청하야. 오빠한테 두 손으로 막 퍼봐. 드디어 한 자리에 모인 사남매. 더 세게. 애들 노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이가지 행복한 게 없네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윤호는 더 아픈 손가락. 외색은 안 했지만 그동안 낳은 부모와 기른 부모 사이에서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해 상처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얼굴 보니까 하늘이 잘 봤는데 이런 모습을 어디 가서 본대요. 여기서도 무겁지. 오늘 오기 잘했네. 눌러봐. 또 카메라 표시 눌러봐. 다시 다시. 부모로서 함께 쌓은 정도, 돌이킬 추억도 주지 못한 게 늘 미안했던 완수 씨. 가족이 다시 태어난 역사적인 날. 이제부터는 행복한 추억만을 가슴에 남겨주고 싶다. 며칠 뒤 읍내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가는 길. 뭘 발견했는지 완수 씨의 눈이 예리하게 번뜩인다. 길가 쓰레기 더미 사이에 놓여있던 반토막난 오토바이. 상태 괜찮은데 이거? 얼른 가져가야지. 재활용 전문 발명왕 완수 씨에겐 금맥을 캔 것처럼 반가운 일. 행복한 사람
뜻하지 않은 횡재에 더없이 기분이 좋은 만수 씨. 그러나 문지기에게 딱 걸렸다. 오다 보니까 좋은 기사가 주소 왔어. 뭐 좀 만들어 보려고. 아니, 응? 이거 집 지을 적에 치운 것도 얼마나 많고 6톤이나 넘는데 또 주소다가 날라가지고 또 뭐 하려고 그래. 발명은 끝이 없는 거야. 어? 내가 이걸로 앞으로 뭘 명할지 한번 두고 봐봐. 야, 쓸만하네 그거. 이걸 누가 버렸을까 이 총걸. 누가 놔주려고 버렸나 이거 참. 이야 내 눈도 박지 이거. 아내에겐 고철 덩어리지만 그에겐 100만 불의 가치가 있다. 이 케이블도 쓸 수가 있고 유리도 이거 따끔 이거 경운기에 백미라도 쓸 수가 있고 이거 멀쩡하잖아 따끔은. 뭐 이것도 쓸 수가 있고 이 안에 전구도 들어있어서 이것도 빼서 쓸 수가 있고 뭐 이 사우드도 아주 깨끗하고 이 터키 전구의 바퀴. 이야 어떤 분이 참 나를 위해서 좋은 선물을 줬네. 뭐 이거 다 뭐 녹 제거하면 멀쩡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이걸 누가 버렸어 그래. 버려진 물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게 만수 씨 발명의 미덕. 나에게는 세 가지 작품이 나오겠는 거야. 그 사람 뭘 몰라. 응? 얼마나 더 살아야 할란지. 아내에게 인정받는 날이 언제 나올까.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다. 오랜만에 한가진 오후를 보내는 영옥 씨. 그러나 농부 발명왕 완수 씨는 이런 때가 더 바쁘다. 어떤 발명품을 만드는지 전에 없이 공을 들이는데 도자기를 빚는 장인의 눈빛이 바로 이럴 것이다. 무거운 걸로 눌러놔야 바람에. 배추 모종이 비바람에 날아가는지도 모르고 남편은 기계만 만지고 있으니 속 타는 영옥 씨. 에휴, 천대구리. 너도 배고파서 배추 먹으러 왔어? 청개구리를 보니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우리 집에도 너랑 닮은 사람이 하나 있다. 어째 이렇게 똑같이 닮았냐? 이 청개구리야. 발명에 드리는 힘을 농사에 썼더라면 오래전에 옥천 제일의 부자가 됐을 것이다. 며칠을 두문불출하며 발명에 몰두하던 완수 씨. 드디어 작품이 완성된 모양이다. 됐고. 나와봐. 이거 만든 거 좀 봐봐. 아니 이게 뭐야? 빨래 건조대 만들었잖아. 건조대? 뭐 여러 가지 다 고를 수가 있어. 응. 설명에서는 잘 모르니까 빨래부터 이제 가져와서 이제 알려줄 테니까. 빨래 여기 갖고 왔어요. 여기다 서고 여기서 요 자리가 여기 서가지고 서봐. 서고 저 스위치를 켜봐. 이제 어떻게 되나? 어 돌아가네.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걸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걸으면 되는 거야. 그럼 걸어봐 여기. 땅에 놓고 이거 하려고 해봐. 허리가 얼마나 아픈 줄 알아? 그러니까 허리도 안 아프고 이거를 이게 착착착 돌아가니까 얼마나 편해? 그렇지 사람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걸을 필요가 없잖아? 이게 각 씨한테 딱 맞는 옷, 저기 빨래 건조대 같은 애. 내가 이거 만드냐고 땀 얼마나 흘린 줄 알아? 응? 받침대를 장착한 회전식 빨래 건조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선풍기가 왜 있는 줄 알아? 블루지야.
장마철에 빨래를 얼마 안 마르잖아, 습해서. 그러니까 빨리 마르게 하려고 선풍기를 달아놓은 거야. 이따 이게 지나올 때 봐봐. 이 수건이나 옷이 얼마나 펄럭펄럭거리는가.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시작한 발명. 마음에 들어? 응, 마음에 들어. 아유, 수고했어. 내가 한번 안아줄게, 해봐. 수고했어. 이제 고마운 거 알아? 응.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응? 알았어. 밭에 일하냐고 정말 고생이 많은 걸 알아. 응. 내가 이런 걸로라도 이렇게 보답할게. 응? 알았어. 내가 응. 잘 쓸게. 그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에겐 발명이 함께했다. 아니 빨래를 말려야 되는데 거 가서 앉아 있으면 어떡한디야. 빨리 안 말라. 아 조금만 깜짝 놀고 가만 있어봐. 발명은 완수 씨의 삶이 고스란히 적혀 있는 그의 인생 수첩. 비올 때는 어떻게 해? 빨래 다듬는데? 아 수건 없어. 여기다 지붕을 내가 달아줄게. 크게 우산식으로 해가지고 꽃놀이 해줄게. 어디 나갈 때. 그리고 완수 씨의 인생 수첩의 주인공은 늘 가족이다. 충전용이라 여기 잘 안 맞네. 이게 두 개를 돌려야 되고 저기 더 크게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 그걸 대체하면 돼. 걱정할 거 없어. 부풀었다가 가라앉았네. 걱정하지 마. 봐봐. 바로 얼마나 쎄. 잘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바람 많이 나오네. 나 땀 좀 씻어야 되겠다.